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 성어 익히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19번 가리킬 지 사슴 녹 하다 위말마 해석 순서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다. 이 말의 속뜻은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하는 것을 두고 지록위마라고 하죠. 여기 쓰인 하다 위자는 일반적으로 할 위, 될 위, 위할 위 이렇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정확히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사면초가 넷사 얼굴 면 초나라 초 노래, 가. 사면은 사방을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린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포위된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곤란한 지경에 빠진 것을 두고 사면초가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21번 보겠습니다. 다익선 마늘 다. 그다음에 익자는 더욱 익, 선자는 좋을 선 이렇게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더 좋다. 여기 익자는 더욱 익자로도 쓰이고 이로울 익자도 쓰이고 더할 익자로도 쓰입니다. 선자도 마찬가지로 좋을 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착할 선자지요. 근데 한문에서는 잘할 선자로도 많이 쓰이고 좋을 선자로도 많이 쓰인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토, 사, 구, 팽. 토끼, 토. 죽을, 사. 사냥개, 구. 본래는 개 구자지요. 팽, 삶을 팽. 토끼가 다 죽고 나면 토끼 사냥에 필요했던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라는 뜻에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는 것을 두고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23번 보시겠습니다. 다함, 일어날 흥. 사신갈 차, 사신사, 차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중요한 임무를 위해서 파견하는 임시직으로 있었던 직책을 말합니다. 함흥은 함경도에 있는 지명 이름이죠. 함흥으로 차사를 떠났다라는 뜻인데, 태조 이성계가 함흥 고향 땅으로 갔을 때 그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 즉 태종이 차사를 보낼 때마다 거기서 바로 죽고 돌아오지 못했다는 데서 심부름을 가서 오지 않거나 늦게 온 사람을 두고 함흥 차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번 보시겠습니다. 삼마태수 석삼 말마 클태 지킬수. 태수라는 것은 고의 수령을 말하죠. 그래서 그 재물에 욕심이 없고 곧고 깨끗한 관리의 표상으로 어느 태수가 직책을 마치고 다른 데로 이전할 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많은 재물들을 챙겨 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은 딸랑 자기가 타고 가는 말한 마리, 자기 부인이 타고 가는 말한 마리, 그리고 자식이 타고 가는 말한 마리. 그래서 세 마리의 말만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데서 청렴 결백을 나타내는 단어로 삼마태수라는 성어를 쓰고 있습니다. 25번 보시겠습니다. 닭, 개, 알란, 이슬유,
뼈골. 계란 유골. 계란에도 뼈가 있다. 그런 뜻인데 여기 골자는 뼈골자는 사실은 병아리가 생기다 말았다. 근데 그 병아리가 죽었다. 그래서 곪는다 라는 뜻을 쓰이죠. 그러다 보니까 속뜻은 운수가 나쁜 사람은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만나도 일이 잘 안 되는 것을 두고 계란 유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번 보시겠습니다. 등하 불명 등불 등 아래 하 아닐 불 밝을 명 등불 밑에 밝지 않다 등잔 밑이 어둡다 라는 속담과 연관된 성어가 되겠습니다. 속뜻은 가까운 곳에 생긴 일을 도리어 잘 모른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27번 보시겠습니다. 까마귀 오, 날비, 배이, 떨어질 락, 오비이락. 까마귀가 날아간다, 배가 떨어졌다. 여기 배는 먹는 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속뜻은 관계없는 일이 우연히 동시에 일어나서 오해를 받는 것을 두고 오비이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번 보시겠습니다. 가, 인, 박, 명. 아름다울 가, 사람, 인. 얇을 박, 두께를 나타낼 때 얕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 박입니다. 복이 얕다, 박복하다 이런 말 쓰기도 하죠. 목숨, 명. 해석을 하면 아름다운 사람은 목숨이 얇다, 수명이 짧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죠. 속뜻은 아름다운 사람은 요절하는 일이 많다. 여기 쓰인 요절이라는 단어는 20살 미만의, 즉 옛날로 말하면 성인이 되기 전에 죽는 것을 요절한다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29번 보시겠습니다. 개, 과, 천, 선. 고칠 게, 과는 잘못 과, 과실 과자지요. 옮길 천, 선은 좋을 선, 착할 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을 고쳐서 좋은 대로 옮겨감. 잘못을 고쳐서 잘하는 대로 옮겨감. 속뜻은 지난날의 잘못을 고쳐 바르고 착하게 사는 것을 두고 개과천선이라고 하죠. 30번 보겠습니다. 개권유익. 여기 개자는 열개, 권자는 책권. 있을 유, 익은 이로울 익자로 해석하겠습니다. 책을 열면 이로움이 있다. 더할 익자로 볼 수도 있지요. 지식이 더해짐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31번째, 결자해지. 묶을 결. 여기 자자는 사람 자 이렇게 읽습니다. 옛날에는 놈 자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놈 저놈 하면 욕처럼 들린다 해서 사람 자 이렇게 읽습니다. 풀해. 지는 그것 지자. 여기서는 지시사로 쓰인 겁니다. 해석을 하실 수 있겠지요. 묶은 사람이 그것을 풀어야 된다. 속뜻은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32번째, 경국지색. 기울경, 나라국, 어조사지, 색은 얼굴색. 이거를 빛색이라고 하는데 얼굴이 아름다운 여인을 색이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기울어뜨릴 만큼 아름다운 여색, 아름다운 미모 그렇게 하면 되겠죠. 속뜻은 뛰어나게 아름다운 미인을 나타낼 때 경국지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3번째, 고장난명. 고는 외로울 고, 즉
하나라는 뜻입니다. 혼자라는 뜻이고, 손바닥 장. 손바닥 장. 여러분, 중국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장풍을 받아라! 이런 말이 있죠. 그때 보시면 이게 손바닥에서 나오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울 난, 울명. 여기서는 울릴 명자로 쓰였네요. 그러면 외로운 손바닥은 울리기가 어렵다. 한 손바닥으로 소리가 나기 어렵다. 그 속뜻은 혼자 힘만으로는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나타낼 때 고장난명이란 말을 씁니다. 34번째 보시겠습니다. 쓸고 다할진 달감 올래 고진 감내. 쓸 고자는 괴로울 고자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괴로움이 다하면 달콤한 세상이 찾아온다. 속뜻은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오는 것을 두고 고진 감내라고 하죠. 35번째 과유불급. 여기 과자는 허물과자가 아니고 지나칠 과자입니다. 너무 많이 먹었다, 과식했다 이런 말 하죠. 유자는 같을 유자고 불급 미칠급 자입니다. 해석을 하시면 지나치는 것은, 지나친 것은 불급한 것과 같다,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즉 이 말은 중, 맞을 중자, 중심 또는 적중, 명중, 거기를 기점으로 볼 때 한 사람은 지나쳐 가버리고 한 사람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것, 결과적으로는 맞추지 못한 것 입장에서는 같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속뜻은 적당한 것이 가장 좋다는 말로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36번째 괄목상대. 괄자는 비빌괄, 목은 눈목, 서로상, 대할 대. 여기 상자는 서로서로라는 뜻인데 상대방 이런 뜻으로 할 수 있죠. 눈을 비비면서 서로 대한다.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향상되어서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님을 눈을 비비면서 깜짝 놀라고 바라보는 것을 괄목상대라고 하죠. 옆에 쓰는 난이 있습니다. 열심히 써보시고 해석 순서를 밑에다가 또박또박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